안녕하세요. 69절 영어성경 구절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우리가 많이 외우는 성경 구절인데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자, Scripture, 이게 대문자라서 썼죠. Scripture는 성경을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Breath 하면은 그 숨을 쉬는 거죠. Breathe, 동사형인데요.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그런 성경이다. 성경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됐다. 자, 이게 이제 그 God breathe 하면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and가 있어서 is useful. 자, 두 번째는 유스풀하다, 유익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유스가 사용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용하기에 좋다, 쓸모 있다, 유용하다 이거죠. 하나님 모든 성경은 첫 번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is 유스풀하다, 쓸모 있다, 유익하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for training, 자,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유익한 것에 대한 것이 보니까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가지가 나왔어요. 뭐에 유익하냐면은 for teaching 하는데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teaching은 teacher가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죠. 교훈하다, 교육하다, 가르치기에 유익하고, 두 번째는 리뷰크가 책망하다는데 리뷰킹, 책망하기에 유용하고, 세 번째 코렉트가 바르게 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렉팅, 바르게 하는데 유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레이닝 하는데 훈련하다, 교육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훈련하는데, 훈련시키는데, 또 교육시키는데 유용하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유익한데, 이제 뭐 어디에 있어서 유익하냐면은 in righteousness. 자, righteous가 의로운, 이런 뜻이에요. righteousness 하면 명사형으로 의죠. 근데 in이 붙어서 부사구로 의로, 이렇게 보면 의로 이렇게 쓰겠는데요. 의롭게 하기 위해서, 유용하다. 그, 요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는, 유용한데, 총네 가지가 있는 거죠. teaching과 rebuking과 correcting과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의로 교육하기, 이게 의로가 약간 그 교육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이 righteousness가 여기 다네 가지 다 걸립니다. teaching과 rebuking, correcting, training에. 2 Timothy 3:16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and is useful. 자, 그것은 유익하다. 어디에 대해 유익하냐면, for teaching, 가르침과 rebuking, 책망함, correcting, 바르게 함, and training, 훈련하기에. in righteousness, 자, 의롭게 하기 위해서. 2 Timothy 3:16. 반복해서 읽으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